자, 이제 뚜껑 만들기를 해볼게. 뚜껑은 아까 우리가 재단된 우드락을 붙이면 되는데, 정확히 가운데를 색종이에 가운데를 딱 맞춘 다음에 풀칠을 해요. 풀칠을 우드락에 다 하는 거예요. 많이 잘 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해준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딱 한가운데 맞추는 게 좋겠죠.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딱 맞춘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먼저 한쪽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거니까 이렇게 좀 한번 접어주고, 그런 다음에 풀칠을 해주세요. 한쪽부터. 풀칠을, 이건 우드락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종이끼리 붙이는 거면 조금만 칠해도 이게 잘 붙는데, 우드락에다 붙여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풀칠을 좀 꼼꼼하게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당겨서, 이렇게 각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이쪽도 눌러서 각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를 가운데를 눌러서 정확히 똑같은 위치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이 일정하게 딱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모양이 중요해요. 정확히 반듯하게 돼야 돼요. 서투른 친구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모양이 딱 나온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눌러주고,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밀어서 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눌러서 모양을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모양이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눌러서 이렇게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모양이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쪽도 눌러서 모양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최대한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반듯하게 해서 됐으면 여기 안쪽 풀칠 좀 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풀칠을 또 꼼꼼하게 해서 붙여주세요. 젖으면 깨끗하게 이렇게. 마치 원래부터 붙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붙이를 해서 이렇게 최대한 반듯하게 맞춰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럼 이쪽이 반듯하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뚜껑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목공포를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하면 돼요. 선생님, 고수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서 안 떨어지게.
재서 두드러지게 붙여서 마르면은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지만은 더 심플하고 더 귀여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손잡이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 색종이를 우드락에 붙여볼게요. 자, 먼저 벽면에 붙일 보라색 색종이를 절반으로 다 접어줄게요. 절반으로 접은 다음에 자, 풀칠을 해요. 풀칠을 꼼꼼하게 항상 우드락에 붙이는 색종이는 잘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꼼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귀퉁이의 사각형에 맞춰서 여기 딱 맞춰서 접은 부분이 정확히 딱 맞게 이렇게 정확히 딱 맞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서 붙인 다음에 한쪽을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눌러서 딱 붙인 다음에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요. 잘라서 여기 먼저 붙이고 풀칠 덜 된 데를 풀칠해서 그대로 접어서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자, 다른 부분도 똑같이 풀칠을 해서 접힌 부분이 모서리에 딱 맞게 움직여서 정확히 맞춘 다음에 한쪽을 접어요. 끝까지 눌러서 접은 다음에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서 접고 또 옆에도 눌러서 접어주세요. 다음에 한 군데서 접어서 붙인 다음에 딱 맞춰서 한쪽을 누르고 가위로 자르고 다음에 마지막 자, 붙이고 가운데를 딱 정확히 모서리에 맞춰서 다음에 자, 여기를 눌러서 붙인 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 옆에 부분을 벽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부분을 똑같이
바닥을 맞춰서 바닥을 정확히 맞춰서 붙여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서 각을 잡아주세요. 각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그래요. 또 여기도 같이 붙여서 밑부분을 딱 맞춘 다음에 각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다음에 여기도 하나 더 붙여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를 맞추고 붙이고 붙여주면 자, 완벽하게 고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진 것을 여기는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것을 붙이고 선생님은 하트를 만들어서 붙였지만 여러분은 다른 뭐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만든 사각 상자를 이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분리시켜주는 종이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완성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으면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드락과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소품 상자를 만들었어요. 끝.